안녕하세요. 배우법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멀미하는 것 같아요. I think I feel sick 혹은 air sick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속이 메스꺼워요. I feel nauseous. I feel nauseous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영어 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함께 학습할 표현은 여행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개별 영어 표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표현들을 소개하고 예문 만들기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선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겠죠. 흔한 인사 표현에는 Hello, Hi와 How do you do? How are you? 정도를 들 수 있어요. Hello, 안녕하세요. 안녕, Hi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How do you do? 혹은 How are you?는 당신 어때요? 라는 질문으로 해석이 되지만 정말 상대방의 상태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은 아니므로 How do you do? 라는 질문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도 똑같이 How do you do? 라고 답을 하거나 Hello 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How are you? 라는 질문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간단히 I'm good 혹은 fine, thank you 라고 말하는 you 라고 상대방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에서 또 자주 쓰이는 다른 표현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Happy 혹은 nice to meet you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happy 혹은 nice to see you가 있습니다. meet you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고 see you는 이전에 봤던 사람에게 또 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쓰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please라는 표현이에요. Please는 흔히 제발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발이라고 보다는 부탁합니다 라고 이해하셔야 좀 더 실생활에서 널리 원어민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장의 티켓을 원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I'd like two tickets 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please라는 단어를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Two tickets, please처럼 간단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영어 회화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excuse me라는 표현인데요. 보통 실례합니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실례합니다라고 쓰일 뿐만 아니라 저기요처럼 잘 모르는 누군가를 부를 때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매우 유용한 표현이죠. Hey, 저기! 이 말은 다소 무례하게 들릴 수 있으니 저기요 라고 할 때 excuse me 라는 단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은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Thank you 혹은 thanks 라고 표현하는데요. 다 어떤 이유를 붙여 그 다음에 설명할 때에는 전치사 단어 for를 활용하여 당신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혹은 Thank you for helping me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상대방이 어떤 말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뭐라고요? 라고 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Pardon 혹은 Sorry 혹은 Excuse me 이 세 가지 표현 중 하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활용할 때 얼굴을 찌푸리시면 안 돼요. 왜냐?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처럼 상대방의 말에 내가 화가 났다라고 표현하게 될 수도 있으니 꼭 얼굴 표정 관리하시면서 이 표현 활용해 보세요. 자, 상대방이 저에게 부탁을 했을 때 혹은 나에게 고맙다고 했을 때 괜찮아요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때 저의 상태는 괜찮아요를 의미하는 I'm okay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No problem 이라고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이에요. 영어의 즐기다 라는 의미의 단어, enjoy 라는 단어가 있어요. 밥 맛있게 먹어, 영화 재밌게 봐 라고 표현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enjoy 다음에 즐길 대상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enjoy your lunch 혹은 enjoy the movie처럼요. 여러분도 enjoy your study 하길 바라면서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Thank you for your help. Happy to meet you. 이번 주 예문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식사 맛있게 하세요. Enjoy your meal. Enjoy your meal. 안녕하세요. How do you do?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네, How do you do? 라고 똑같이 답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How do you do? 이번에는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라 익숙한 친구에게 인사해 볼게요. 어떤 표현 써야 되죠? 네, How are you? 이 질문에 답을 할 때는 Good, thank you, and you? 라고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혹은 Thank you for helping me. 자, 네 번째, 늦어서 죄송해요. 죄송하다, sorry 라는 표현 쓰죠? 이유를 나타낼 때 for, 전치사를 활용한다. 그래서 sorry for being late. I'm so sorry for being late. 자, 상대방이 한 말을 놓쳤을 때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어떻게 얘기하죠? Pardon, sorry, excuse me. 네, 좋아요. 이번에는 지나가던 사람과 어깨가 부딪혔어요. 이럴 때는 죄송합니다. Sorry 혹은 Excuse me. 실례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나에게 고맙다고 하네요. 괜찮아요. 어떻게 말하나요? 네, No problem. No problem.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쓰일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장시간 외국 여행을 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어요. 식사 시간이 돼서 승무원이 식사 주문을 받고 식사를 건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무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보통 이제 그 비행기 속에서는 메뉴가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은 소고기 볶음밥과 치킨죽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무원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Beef fried rice or chicken. 소고기 볶음밥 아니면 치킨.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조금 빨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상황에서 아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을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시고요. 그래서 승무원이 Would you like beef fried rice or chicken? 당신은 볶음밥과 치킨 중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천천히 문장으로 말해줘서 여러분이 I'll have the chicken. 저는 치킨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에 승무원이 anything to drink? 마실 것은요? 라고 묻자 여러분이 얼음을 뺀 콜라 부탁합니다. 라고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프랙티스 맥스 퍼펙트. 연습이 최고를 만든다. 우리 모두 완벽하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영어 공부하기로 약속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바이바이. See you soon.